시서스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열대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약용 다년생 식물로 인도 고대 의학시인 아유르베다의 치료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예부터 효능을 인정받아 왔다는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 관절염 치료제로 활용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서스가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 어제부터 음악 소리가 노래 소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화려한 조명, 신나는 음악에 맞춰 점핑 운동이 한창인 사람들. 과연 이들 중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 그런데 그때 안녕하세요. 신기노사 제작팀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김영희입니다. 호르몬 조절로 음식 중독을 이겨냈다는 48세 김영희 씨. 지친 표정 하나 보이지 않는 흔들림 없는 강철 체력에 뱃살이라곤 눈씩 뽑아도 찾아볼 수 없는 군살 없는 몸매까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음식 중독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 과거에 이제 음식 중독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저는 듣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네, 제가 좀 건강해 보이죠? 네, 근육질이시네요. 네네네. 제가 사실 2, 3년 전에는 제가 90kg 넘었었어요. 90kg요? 네네네. 한때 90kg까지 나갔었다? 믿지 못하는 제작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 제가 과거에 90kg 넘었을 때 사진이에요. 아, 이게 선생님 본인 맞으세요? 네네네. 오, 지금이랑 진짜 너무 다른데? 153cm의 키, 몸무게가 90kg에 육박했던 김영희 씨. 85kg 정도 됐을 때 입었던 바지예요. 아, 왜 아직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거 하나는 갖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좀 헤어졌을 때 좀 다시 마음을 다잡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는 남겨놨어요. 90kg에 달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몸무게는 51kg으로 약 40kg 감량에 성공. 체지방률은 21%. 특히 내장 지방은 4 정도로 아주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음식 중독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 모유수유를 좀 늦게까지 했어요. 24개월까지 했는데 정말 잘 먹었어요. 잘 먹었더니 제가 살이 찌게 됐는지도 모르게 찌게 된 거죠. 아침부터 고기, 점심도 고기, 저녁도 고기, 밥을 보통 두세 공기를 먹었거든요. 떡을 좋아해서 떡도 먹고 그리고 또 라면도 먹으면 한 번에 세 개는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서서히 계속 찌는 거예요. 밥과 함께 고기를 먹고 거기에 디저트로 떡과 라면, 단음식까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소하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음식 중독에 빠졌던 것. 먹는 걸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눈앞에 있으면 하루 종일 먹기도 했죠. 시장 갈 때나 어디 길거리 가다가 음식이 이제 보이면 집에 와서 또 시키기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조금 음식의 유혹을 좀 참기가 매우 힘들었죠. 적게 먹을 때는 좀 현기증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꾸 먹다 보니까 아마 80, 90kg까지 쪘던 것 같아요. 음식 중독은 비만을 불러왔고 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 이상까지 생겨났다는데 제가 살이 찌다 보니까 아기를 봐야 되는데 허리가 뚝하고 아파진 거예요. 배가 점점 나오다 보니까 이 뱃살이 척추를 누르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안아야 되는데 안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저절로 집에 있기만 했고 살이 집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이제 나가 보이기도 좀 민망하고 너무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것 같기도 하고. 비만에 허리 통증, 우울증까지. 음식 중독이 불러오는 심각한 이상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2년 동안 피나는 노력 끝에 약 40kg 감량에 성공. 환골탈태한 김영희 씨.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음식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제가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먹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리고기처럼 단백질의 식품으로 위주로 바꾸고요. 야채를 좀 많이 먹는 습관을 기들였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차츰차츰 늘려가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식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늘상 지켜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먼저 식단을 바꾼 김영희 씨. 중독을 부르는 단짠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담백한 반찬을 섭취하기 시작했다는데.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줄 김영희 씨의 식단 관리법. 그 첫 번째, 포만감을 주는 두부를 섭취하라. 두 번째는 염분 많은 쌈장에 견과류를 넣어 염분을 줄여라. 세 번째는 단맛 가득한 디저트 대신 과일과 채소 스틱을 섭취하라. 이처럼 식단 관리와 함께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며 건강 관리에 돌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뭔가를 섭취하는 김영희 씨. 지금 드시는 거 뭐예요? 음식 중독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비법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데. 저희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요.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줬다는 그녀만의 방법은? 이거 시서스예요. 시서스요? 네. 아는 지인분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먹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 먹으니까 식욕이 조금 덜 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씬한 배를 유지하고 있어요. 식욕을 조절해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 시서스. 시서스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열대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약용 다년생 식물로 인도 고대 의학사인 아유르베다의 치료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예부터 효능을 인정받아 왔다는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 관절염 치료제로 활용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시서스가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서스는 식욕 억제를 담당하는 렙틴 호르몬과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을 담기게 만드는 세로토닌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거기다 이 호르몬들과 함께 3대 비만 호르몬이라 불리는 아디포넥틴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서 지방을 태우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음식 중독 탈출과 비만 탈출에 도움을 줍니다. 식욕을 조절해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렙틴과 세로토닌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지방분해 효과가 있는 아디포넥틴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을 주는 시서스. 실제 시서스를 꾸준히 섭취했을 경우 렙틴 호르몬은 28.9% 감소했고 지방합성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36.2%, 음식 섭취량 등에 영향을 주는 세로토닌 호르몬은 115.7%나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서스가 음식 중독 탈출에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 음식 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바로 탄수화물과 단 음식, 또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시서스 속에 풍부한 퀘르세틴과 또 이소람니틴 성분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내장지방으로 쌓이게 하는 소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서 내장지방의 축적을 막고요. 또 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영향을 주어서 음식 중독으로 인한 비만 완화 등에 도움이 됩니다. 시서스는 양파에 60배나 되는 퀘르세틴이, 레드와인에 1850배에 달하는 이소람니틴 성분이 들어있었다. 지방과 탄수화물의 흡수 억제에 도움을 주는 시서스.
그 효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탄수화물과 지방인 밀가루와 버터가 듬뿍 들어간 빵 두 개를 준비한 다음 물과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인 리파제를 넣고 한쪽에만 시서스를 넣어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24시간이 지난 후 과연 두 빵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물과 리파제만 넣은 쪽의 빵은 소화효소에 의해 완전히 분해됐는데 시서스를 추가로 넣은 쪽의 빵은 처음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한 동물 실험 연구에 의하면 시서스를 200mg씩 6주간 섭취한 결과 지방과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게 하는 소화효소인 리파제 억제율이 75% 상승했다고 합니다. 시서스에 함유된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 소화효소인 리파제의 활성을 억제시켜 빵이 분해되지 않았던 것. 시서스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지방의 크기를 줄여준다는 것인데요. 한 동물 실험에서 시서스를 투입하자 지방의 크기가 작아지고 또 체중은 평균 40% 줄었고요. 또 지방 조직 무게 역시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3대 비만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고 지방과 탄수화물 흡수 억제에 도움을 주는 시서스.